안녕하세요, 덕베이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베이스는 고딘입니다. 고딘 기타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캐나다, 퀘벡에서 핸드크래프트로 제작되는 그런 악기입니다. 덕베이스는 작년 10월부터 대리점이 돼서 고딘 기타와 베이스 모든 모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도 판매하고 있고요. 한국 디스트리뷰터는 세종수지악기라는 곳이고요. 거기서 저희가 대리점을 받아서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덕베이스에 오시는 많은 연주자들이 고딘 기타와 또 베이스를 시연해 보시고 소리를 듣고 구입을 해 가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고딘의 그런 어떤 베이스가 나오는지를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예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친한 기타 치는 친구가 고딘을 가져왔는데, 나일론 기타 가져왔는데 생각보다 완전 소리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 제품이냐, 디자인도 굉장히 멋스럽게 생겼고, 뭐 기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클래식하면서 되게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소리도 깔끔하게 아주 레코딩 소스가 너무 좋았고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할 것은 베이스인데, 고딘 베이스 국내에는 정말로 생소한 그런 브랜드고요. 이 모델은 시프터 클래식, 사연은 이렇게 PJ 스타일로 해가지고 사연은 JJ 스타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프터 클래식이라 그래서 PJ 스타일로 돼 있고, 이 컬러는 썬버스트, 트랜스, 약간 나뭇결이 보이는 썬버스트 컬러인데 이뻐요. 이쁘고 지판을 보면은 로즈우드 컬러가 상당히 견고하게, 색깔이 약간 너무 진하지도 않고 너무 옅지도 않고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드웨어는 자체 이제 하드웨어인데 주저앉거나 뭐 그런 현상도 적고요. 이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브릿지 형식이 있고,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스루 형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뒤에 넥 조인트 부분을 보면은 이 악기를 좀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렇게 굉장히 넥과 바디의 접합 부분이 저가용은 아니죠. 그래도 이런 200만원 미만의 베이스지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거는 이제 이 고딘이 제작을 퀘벡에서 하는데, 퀘벡은 유러피안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량 생산을 하지만 핸드크래프트 방식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뭔가 핸드메이드 같은 느낌이 좀 솔직히 좀 나와요. 그리고 목재 자체도 캐나디안 우드는 되게 유명하죠. 추운 지방에서 이렇게 간단하고 강도 높은 나무로 나오기 때문에 밀도나 질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클래식 PJ를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뭐 패시브 베이스고 간단하게 볼륨, 메인 볼륨과 톤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정말 좀 편한 게 요 셀렉터가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이쪽으로 쭉 내리면 JEP 건만 사용하고, 중간으로 하면 그 다음 단계는 PJ를 사용하고, 하나 더 올라가면 PJ를 쓰지만 험버커 픽업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약간 저음이 되게 부해지면서 출력도 강해집니다. 그리고 맨 위로 올리면 P베이스 프레시션 픽업만 사용하고요. 무게는 한 4kg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헤드나 이런 게 쏠림이 밸런스가 좋아서 쏠림이 되게 적은 것 같아요. 얘도 뭔가 대량으로 만들었지만, 넥 뒤에 피니쉬도 메이플 넥인데 피니쉬도 약간 오일 먹인, 코팅되어 있는 건 아니야, 사틴인데 약간 오일 먹인 느낌으로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고딘 베이스를 처음 만져봤는데 약간 놀랬어요. 이게 100만원, 160만원, 168 이렇게 정가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다양하게 여러가지 음악을 하거나 버스킹을 하거나 또 사연 베이스를 좀 주로 사용하시는 분이 편하게 사용하면서
액티브의 어떤 그런 스트레스도 덜 받으면서 뭐 이펙터를 페달 보드를 같이 함께 사용하거나 이럴 때 되게 좋은 적합한 베이스인 것 같아요. 물론 팬더의 그런 재즈 스타일이랑 전혀 다른 그런 사운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팬더 스타일로 만들었으면 사실 팬더의 그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톤을 따라 이길 수 있는 그런 악기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고딘 베이스는 대량 생산으로 하지만 핸드크래프트 방식으로 제작을 하고 또 캐나다 우드를 98%, 그러니까 거의 뭐100%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간편하게 셀렉팅을 하면서 연주를 할수 있기 때문에 내구성도 좋고 내그 뭐야 내구 조정하기에는 육각 렌치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도 넥 사이즈랑 딱 맞게끔 기역자 렌치를 사용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라파이트가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샵에 이거를 한두 달, 석달 냈었는데 잘안 이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음악을 좀 개성 있는 음악을 하거나 프레시전 베이스와 재즈를 사용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베이스인 것 같아요. 물론 생소한 느낌은 있지만 테스트를 해보면 아, 이 악기는 되게 신경을 써서 제작을 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한국 디스트리뷰터 세종수재 사장님하고 패트릭 고딘, 예, 고딘의 CEO 같이 이제 덕베이스 샵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이런 기타를 만드는 정신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버님이 고딘 그 아버지가 먼저 세웠고 그 역사가 중국에다가 이제 리페어부터 시작을 했는데 중국에다가 공장을 세워서 이거를 대량화를 하다가 실패를 하고서 완전 소수는 아니더라도 좀더 이렇게 제품의 퀄리티를 높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캐나다에서 유러피안 그런 검증된 사람들이 캐나다 나무를 사용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악기 연주자들이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악기로 인정하는 그런 악기가 된것 같아요. 실제로 패트릭 고딘 씨를 만나보니까 되게 유쾌하고 악기에 대한 애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주자가 아닌 전문 CEO인데 되게 많이 알고 있었어요. 물론 요 중간에 험버커 셀렉팅하는 거 요거는 잘 몰라가지고 당황하긴 했는데 나중에 홈페이지를 보면 그 기능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가족. 딸이 있는데 딸은 어쿠스틱 기타 싱어송라이터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기타를 연구하고 제품을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것 같아서 아 그런 악기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지만 악기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가지고 연주자들과 피드백하면서 악기를 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걸로 또이 제품을 접하신 분이라면은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악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100만 원대에서 PJ 다양한 음악을 할수 있는 좋은 악기니까. 한번 궁금하시다면 덕베이스를 방문하셔서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운드 샘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